맥켈란이 요새 워낙 아끼고 있죠. 요새 18년 뭐 옛날 진짜 올드 아니면은 먹기가 좀 애매한. 제가 2010년도 초반 맥켈란 18년을 제 인생에서 거의 한 90%를 먹었다시피 하루에 두 병씩 거의 맨날 먹었거든. 보통 두병 먹으면은 가게에서 먹는데 80만 원 정도 받았어.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가격이 20만 원 어라운드였나 봐요. 빈티지가 뭐였냐면 92, 3, 4다 언더락으로만 먹었거든. 그런 맥켈란을 먹었던 시절을 거쳐서 하입이 엄청나게 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잖아. 그 2015년도에부터 나왔던 요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맥켈란 아카이벌이라는, 무튼 아카이브라는 뜻이에요. 보관, 저장, 또는 폴리오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2015년부터 1, 2, 3, 4, 5였고 7까지 나왔습니다. 43도짜리고요. 나스예요, 나스. 우리나라에서 요거 보기도 힘들고 먹은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한번 찍어보려고 5, 6, 7 이렇게 세 개를 구했습니다. 맥켈란이 또 찌끄레기들 다 모아서 팔아보자 해서 만든 시리즈라고 일단 그렇게 폄훼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게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 양철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네 맥켈란 광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타임즈지를 시작해서 또 자기네들이 했던 광고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책을 안 뜯겠습니다. 뭐이 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일러스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들 쫙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뭐 이쁜 걸로 치면 뭐 엄청나게 이쁘지. 사실 가격은 이 출시 가격이 아마 1000유로 안쪽인데 이게 지금 하입이 엄청 꼈어요. 이게 24가지가 나온대요, 앞으로. 야, 미쳤지. 뭐 평가는 좋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먹어보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맛인지. 1번 같은 경우는 만한 5천, 6천 유로 정도 하더라고. 그리고 2번, 3번까지도 한 8천 유로? 쭈루룩 뽕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달라요.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먹어봅시다. 7번. 6번. 아, 근데 병이 너무 이쁘다. 색깔은 지금 딱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시리즈당 한 3,000병 정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배팅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폴리오 7번입니다. 폴리오 7번은 잠자는 통이 있어요. 두 명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고 안에 있는 일러스트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켈란 기본적인 그 페퍼리한 거는 좀 덜하고 알코올취도 거의 없어요, 지금 냄새는. 뭐 43도니까. 43도니까 충분히 예전에 우리가 뭐 어떤 맥켈란 18년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오마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켈란의 굉장히 좋은 고급진 쉐리 오렌지 향 같은 거좀 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구운빵에 같은 되게 맛있는 맛들이 있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피니쉬가 굉장히 금방 떨어지네요. 43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안 좋은 노트나 안 좋은 맛은 거의 없어요. 6번. 나무 향이 조금 더 강해, 얘보다는. 근데 나무 향이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요. 물론 역시 좋은, 굉장히 좋은 쉐리가 또 나요. 그러니까 프레쉬한 나무 느낌이 훨씬 좀 많이 나는 형태에서 먹어볼게요. 훨씬 나무스러운 맛이 더 많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 맛은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적어. 얘는 조금 쓴맛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먹었던 올드 18 같은 느낌은 꽤 많이 나요. 물론 이게 18년만 섞진 않았겠지만 근데 얘도 역시 피니쉬가 좀 떨어지는 그냥 워터리한 느낌이 좀. 이두 개가 다 그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먹겠습니다. 얘는 향이 훨씬 안 돼? 5번이? 얘는 향은 나무 향은 좀덜 나고요. 어쨌든 지금 세 개는 공통적으로 정말 좋은 맥켈란의 아주 좋은 느낌의 쉐리. 그 향이 기본적으로 나요. 맛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맛인데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난 얘가 제일 맛있다. 5번. 우리가 기대하는 맥켈란의 굉장히 좋은 쉐리에 잘 숙성된 건 얘가 훨씬 더 가깝고 5번이 제일 가깝고 6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여튼 오키한 맛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막 오키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키함이 조금 더 했다는 뜻이고 얘는 피니쉬가 더 긴데? 지금도 나는 계속 느끼는데 얘는 물맛이 좀 나는 좀 그래 오히려 얘네 둘이 좀 그렇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아직 우리 짠도 안 했다 정신 차려
아니 향은 진짜 기가 막히다. 셋 다 오케이하다고 그래서 얘가 존나 맛없는 게 아니라요. 이 셋 중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세 개를 다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2010년도 초반에 정말 좋았던 1992, 1991, 1993 이런 것 써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재고도 많아가지고 그 전 몇 년 된 빈티지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업장에. 그거 먹었을 때의 느낌이 나. 지금도 18년 43도지. 그러니까 글렌리벳 발베니하고 경쟁을 해서 한 단계 더 비쌌거든. 맥켈란 18년이 그 당시에는. 걔네들도 배치마다 조금씩 달랐거든 맛이. 이거 셋을 우리가 쪼르르 먹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따로 먹으면 어떻게 구별할까? 그건 모르겠어. 7번은 아 근데 좀 볐어. 비어있는 것 같아. 이제 특징이 점점 발현되고 있잖아. 왕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왕창 먹어보면 맛있대요. 먼저 먹어본 사람이. 맛있네요. 일단 한 번에 혀를 전체적으로 다 자극을 해갖고 먹으라는 뜻인 것 같고. 자, 제일 썼던 거. 이것도 한번 왕창 한번 먹어볼까? 대량으로 한번 털어넣어 볼게요. 이게 그렇네. 아까 내가 예전에 먹었던 18년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얘네들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아. 왜냐면은 걔네들은 부드러움만을 유해서 만든 술들 같거든.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건. 그래갖고 그냥 먹기에는 너무 맹맹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온도락으로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요 두 번째도 한꺼번에 먹으니까 오키라기보다는 그냥 좀 진한 다크한 그 나무의 맛이 좀 있어요. 그냥 이게 이런 거지. 얘는 좀 뭔가 청순한 애라면은 얘는 좀 지뢰개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한 똑같은 사람이 거의 똑같은 사람 같아.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첫 잔에 맛있다고 했던 5번. 5번은 얘는 굉장히 성숙한 애야. 볼륨도 좀 있고. 한번 또 얘도 한번 털어넣어 볼게요. 아 이러다가 씨바 이따가 또 피는 끊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아 우린 참 EBS인데 이런 거 어그로 끊는 거 안 돼. 배치는 모르겠으나 얘가 올드의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따라가네. 올드가 더 많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 혀를 다 자극하면서 입 천장까지 한꺼번에 막 느껴서 먹어보니까 중도적인 맛이고 얘는 볼륨이 좀 있고 얘는 되게 다크한 쪽이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같은 사람이 화장을 했는데 얘는 청순하게 화장을 했고 누드톤으로 얘는 약간 진하게 스모키를 좀 했는데 섹시한 스모키가 아니라 약간 일본에 있는 지뢰개처럼 약간 어둡게 화장을 한 거고 이 5번은 되게 화장을 스모키하게 했는데 약간 어른스러워 새끼마담인데 젊은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세 개는 되게 굉장히 맛있는 뭐 났으니까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도의 패키지로 힘을 줬으면 맥클란에서 줬으면 뭐 이 정도의 맛은 나와야죠. 굉장히 인상 깊은 맛이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10년도 초반에 먹었던 90년도 초반 빈티지의 맥클란 18 조금 거칠어요 걔네들은 얘보다. 근데 가격은 몇 배가 차이가 지금 18년이 얼마라고? 그 딱 90년도 초반 빈티지가 200 정도에? 얘네들은 그거보다 두 배 정도 비싼 애들이잖아.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18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청순, 얘는 다크, 얘는 능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먹어봤다는 걸 남겨놓는 기록용 영상으로 맥클란 어쨌든 간 존나 호구 잡으려고 참 노력 많이 하는 걸로 24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7개 남았는데 다 이렇게 껴놓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 호구 잡으려고 하는 맥클란에 저는 당하지 않고 먹어 없애겠습니다. 그냥 닥친 대로 먹고 없애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